안녕하세요. 강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부터요,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책에도 같이 연재되고, 동영상도 같이 제작될 예정인데요. 디지털 프린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디지털 프린팅에 대한 강좌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게 좀 너무 정하고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짧고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조금 더 짧은 내용의 동영상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일단 작업 환경에 대한 거, 디지털 프린팅을 위한 작업 환경을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제일 좋은 형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집안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한 디지털 프린팅을 위한 작업 환경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첫 번째로 프린팅하는 것을 해보고요. 그래서 프린팅에 대한 기본적인 옵션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프린팅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물론 뭐 포토샵이나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많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출력을 위해 딱 세팅하면 좋겠지만 리터칭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되는 몇 가지 단계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진을 찍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모니터상에서 볼 때 이렇게 짠하게 만드는 합성하고는 또 다른 목표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했을 때 이미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풍부한 톤을 보여주면서 잉크젯이라는 미디어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이 내용이 잘 정리되면요. 어떤 종류의 디지털 프린팅 혹은 어떤 종류의 다른 매체로의 전환도 아주 쉽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단계들에 대한 것들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지식들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시해도 되는 지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고 디테일적인 뭐 예를 들면 종이의 구성이라든지 종이의 디테일이라든지 각각 종이가 가지는 재현성이나 표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 만들어 놨을 때의 뭐 보관, 보존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다 훑어볼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맛보기라도 순서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이 강좌는 기획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빠르게 훑어서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내가 내 사진을 뽑아보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단 한번 뽑아봐서 재미가 붙고 또 그 결과물에 만족스럽고 선물도 해보고 액자도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좀 더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사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강좌를 기획했습니다. 일단 작업 환경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작업 환경이 가장 좋은 공간은 물론 완벽하게 다 셋업이 돼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런 환경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 혼자 살지 않고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건 쉽진 않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환경적인 요소로 봤을 때 조명입니다. 조명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물론 대다수의 가정 환경에서는 탑 조명이라고 해서 천장에 조명등이 있죠. 근데 작업하는 공간만큼은 탑 조명이 없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모니터에 직접적으로 조명이 비치게 되면 여러 가지 난반사나 혹은 그 명암으로 인해서 실제로 모니터에 보여지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 조명보다는 좀 더 낮은 조명, 그래야만 모니터 쪽으로 가는 빛을 차단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은 기본적으로는 간접 조명을 원칙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이제 분산돼서 필요한 부분들만 조명이 되어 있죠.
위에 천장등을 없애는 대신에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의 조명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공간, 빛이 필요한 테이블 위에만 빛이 나오도록 했어요. 이 공간은 뭐 프린트를 보거나 이런 공간은 아니고요. 같이 회의를 하거나 혹은 같이 뭐 결과물을 보거나 이럴 때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중심의 공간이다 보니까 테이블에 정확히 조명이 비추고 있고 빛이 가리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촬영 때문에 앞쪽에 조명이 있어서 이쪽이 좀 밝은데 실제로 이 앞에 조명이 없는 경우에는 뒤쪽 공간이 상당히 어두운 편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밝은 공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모니터들이 더 밝아지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작업에 집중하거나 모니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공간을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 공간이 밝으면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색깔도 뉴트럴하게 회색 톤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벽지나 벽의 색깔을 바꾸는 건 정말로 힘든 문제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요.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가족의 공간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좀 적게 되죠. 그래서 페인트를 직접 칠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되 단지 조도를 좀 어둡게 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등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하기 힘들다 그러면 천장등을 끄고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 몇 군데 놓아서 스탠드를 이용한 조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업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모니터 부분이 있는데요. 모니터에 후드가 있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후드가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후드를 사용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에서는 후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조명이 제한된 곳으로만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후드가 큰 필요가 있진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모니터들 중에서 제가 색을 점검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는 이 모니터 하나입니다. 이 모니터 하나는 바로 위쪽에 혹은 그거보다 모니터 약간 뒤쪽으로 조명등이 있어요. 그 조명등만 이 모니터에 직접적으로 빛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뒤쪽에 있는 스탠드는요. 빛이 켜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프린팅 나오고 나서 점검하는 용으로만 사용하는 등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색온도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연색성 지수도 갖는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프린팅 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때만 쓰는 거고요. 보통 작업 공간은 저블도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책상 위에 있는 등도 꺼져 있어요. 유일하게 켜져 있는 등은 요 책상에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 대한 불빛과 천장의 바운스로 되어 있는 간접 조명 정도가 이 공간을 밝히고 있는 전체 조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 전부고요. 그래서 그 조명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예요. 모니터는 있어야 돼요. 그죠?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걸 보는데 제가 쓰고 있는 거는 iMac 5K입니다. 그래서 iMac이 주 컴퓨터다 보니까 얘를 통해서 색깔이나 이런 걸 검증하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뭐 이미지를 작업하고 그러면 좋은데 얘가 색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 쪽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아요. 동영상 쪽에 훨씬 더 맞는 거다 보니까 색깔 컨트롤이 조금 안 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색 공간은 저희 전통적으로 사진에서 많이 쓰는 sRGB나 어도비 RGB보다는 동영상에 가까운 색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색깔을 검증하는 용도로는 AGO에서 나오는 CS270을 사용합니다. 좀 구 모델이긴 하지만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고 색깔 컨트롤도 잘 돼서 저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모든 이미지 쪽은 이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셀렉트나 뭐 기타 자료 사진 찾거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그런 건 5K 쪽 모니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쪽 모니터는 이 iMac에서 출력 형태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거의 그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써요. 작업하듯이 너무 조용하면은 뭐 그래서 뭐 영화를 틀어놓거나 이런 형태를 사용하고요. 그 밑에 PC, 요거용 PC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저의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면은 스캐너가 있어요. 스캐너는 뭐 요즘은 쓸 일이 많지 않아서 지금 위에 뭐 많은 것들이 쌓여 있고 잘 안 쓰지만 사진이나 이런 원고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예전에 찍었던 원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응용 작업을 할 때 스캐너를 활용하기 좋은 작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가 강의에 사용하게 될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는 앱선에서 나온 P800이라는 기종을 사용할 거고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프린터들이 있어요. P600도 괜찮은 프린터고요. 뭐 그 외에 다른 프린터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를 꼽는다면 사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린터들이 있어요. 요거는 다른 프린터에 비해서 색깔의 개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색의 재현성을 좀 넓히고 연속적인 그라데이션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예전으로 치면은 보통 4색 잉크 정도가 그래픽 아트 정도가 적용되는 형태에 적합한 잉크였다면, 프린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6색이나 8색, 뭐, 그 다음에 12색까지도 들어가 있는 프린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개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4색보단 많아야 돼요. 제가 권장하고 있는 건 한 6색 정도만 되면 재현성이나 이런 데서 많은 여유가 있으니까 활용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보존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하이엔드급 모니터들, 프린터들이 조금 더 결과물이나 결과물을 보존하고 뭐 전시하고 포트폴리오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요. 그 위쪽에는 표준 광원에 해당하는 스탠드가 있어요. 요거는 선택의 폭이 별로 없어서 잘 고르셔야 되는데요. 저런 스탠드를 구하기 힘들다면 그냥 가정에서 쓰시는 혹은 독서용으로 사용하는 스탠드를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주의할 거는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는 LED 타입의 스탠드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LED 타입의 스탠드는 아직까지는 연색성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연색성 지수가 아주 높은 LED 타입의 스탠드가 나오긴 하는데 아주 제한적이에요.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하기 제일 좋은 건 뭐 3파장이나 5파장이나 이렇게 명칭이 있었던 조금 예전 모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연색성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조명 스탠드를 사용하시면 당분간은 사진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좋은 요소가 될 겁니다. 요 정도 구성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진 뽑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증명사진도 간단히 뽑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작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시고 있는 P800이라는 프린터 같은 경우는 A2 사이즈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규모의 전시회에서는 파이널 프린트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퀄러티는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즉 여러 종류의 종이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환경이고요. 운이 좋게도 저는 사진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진을 즐겁게 즐기고 있으며 그것을 위한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랑 같지 않다고 해서 나쁜 공간이 되진 않아요. 얼마든지 응용하셔서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시면 출력하는데 어렵지 않고 프린터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색깔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차차 보아 나가시면서 고치시고 배우시면 되고요. 그걸 적당히 응용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신다면 아주 훌륭한 프린트 메이커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선중앙TV에도 보도가 안 됐으니까 저쪽 CCTV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보도가 안 됐다고 하신 게 거리거든요.
네, 조선중앙TV에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회담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선 반도 추정 정세 취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하고 이 두 중 사이의 전술적인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또 친밀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도들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한 TV는 직접적으로는 이 핵 문제나 북미 회담에 대한 제안 내용은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가운데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북한 두 나라는 공력 공동체이며 전함없는 수치에 관대라고 강조했다면서 이 북한의 전략적 노선 변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시진핑은 전했습니다. 이건 김 위원장이 핵과 경제 정치 노선에서 벗어나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고 또 경제 우선 정책으로 전환한 걸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